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후자산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다. 자산 뭐죠? 예. 현해주 예상금 거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현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했죠. 예금, 은행 계정 조정표, 주식 사고 파는 거죠. 예, 그래서 처분 손익 또 평가 손익 구하는 거. 외상 하면 대손 회계하고 할인 핵심 말씀드립니다. 그 이제 오늘 상품 들어가자. 요요. 시험에 여기 제일 많이 나와요. 건물에서 유형 자산. 두 번째가 이겁니다. 과거에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상품이. 지금 이 자산에서 우리 50%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겁니다. 이거예요. 상품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게 더 많이 나오더라고. 한도 문제. 이게 더 많이 나와요. 건물인. 과거에 이게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이거 두 개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거. 왜냐하면은 모든 회계 중심이 이겁니다, 이거, 이거. 상품이죠, 그죠? 그래서 교재 1에 보시면은, 서점에 가서 보시면은, 교재 순서가 우리는 이제 이걸 1에 돼 있잖아, 그죠? 이거 1에, 순서 1에 돼 있는데, 이게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많습니다. 중급회계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앞에 거기에 나와 있어요. 상품 거래가 핵심이니까, 예. 알겠죠? 예, 우리가, 그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민법. 민법의 가장 기본이 뭐죠? 총론이 아닙니다. 총론 거는 민법에 공부하실 때 총론 하면 어렵잖아. 그죠? 실제는 뭐죠? 민법이라는 게 서로 간에, 사인 간에 거래잖아. 그죠? 그죠? 계약 관계. 그걸 거기부터 시작하는 게 공부하는 게 저는 공부하는 게 거의 수월더라고. 남또 강의 과목 같은 제가 말씀드리거나 막 그렇다 하는 말이고.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 이걸 먼저 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겁니다. 순서가. 알겠죠? 그럼 뭐, 우리는 이제 차례대로 제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제 이게 원래는 왜냐하면은, 이 거래가 상품을 팔고 이거 받잖아. 받은 돈을 예금하죠. 외상으로 팔면 이거잖아. 또 받았다가 또 주식도 사고, 또 외상 팔면 이거잖아. 그죠? 또 뭐, 돈 많이 버리고 건물 사면 이거 되고. 이게 주된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상품을 하기 위해서 돈 빌려오죠. 부채, 차입금. 그죠? 그죠? 팔고 이익 보고, 수익. 또 사오는데 들어간 비용. 이렇게. 요게 핵심 거예요. 모든 게. 이걸 우리는 재고자산이라 하는 표현을 하는데, 왜 재고자산이냐 하는 거는, 보세요. 우리가 재료를 사오잖아. 그죠? 재료를 사와서 우리 공장 만들죠. 그죠? 만들면은 이게 제품이 되잖아. 그런데, 만들다가 중간에 아직까지 미완성, 그걸 재원품이라 하죠. 그리고 뭐, 기타 소품도 있을 거고, 소모공구 기구 비품도 있고, 그죠? 뭐, 등등 있죠. 비품하고. 그리고 이걸 팔기 위한 게 상품이죠.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재고자산이라 이래 부릅니다. 재고자산. 이런 거 전부 다 묶어서 재고자산을 하거든. 재고가 남는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재고 처리를 잘해야 되죠, 결국은. 예, 저는 지금도 항상 제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과일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재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포도 같은 거 샀다가 포도 이거 한 며칠 지나면 그만, 그게 그만, 그죠? 포도가 뭐 죽죽 헤집어버리잖아, 그죠? 못 팝니다. 살 사람도 없고. 그럼 어떻게 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막 보면은 막 굉장히 많이 갖다 놔 놓고 처리하는 거. 그 먹는 장사 있지 않습니까? 생선도 마찬가지지만은 고기도 그렇고 뭐 고기는 또 냉장고에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재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과일 한철 과일 있지 않습니까? 그 장사하시는 분들 그막 보면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상자 수십 송이 갖다 놓는데
그거 안 팔리면 어떡하냐.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 예를 들어 차로 이제 왜 타이탄에 보면 차 싣고 다니면서 이제 또 파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과를 갖다 열 상자에서 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아 근데 그게 안 팔리면 그래. 하루 가고 이틀 가면 그게 고마워 막, 상할 텐데. 제가 걱정이 돼요. 아무튼 재고체 잘 하시겠죠.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재고 남편에서 재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재무회계에서 공부하는 거 이거잖아. 그죠? 상품. 이런 거는 어디서 하죠? 원가회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우리가 재고자산 하면은 뭐다? 상품이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하, 재고자산은 이거구나. 상품이다. 하는 거 아시면 되고. 그럼 이 이제 상품인데, 상품은 한마디로 판매용이거든요. 팔기 위한 겁니다. 팔기 위한. 그러면 상품 회계 처리에 우리가 뭘 공부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품에서 공부할 거는 딱 이겁니다. 팔고 이익이 남았나 손해봤느냐. 남았으면 얼마 남았느냐 이거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얼마냐 파악해 보는 거죠.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알아보는 겁니다. 모든 장부기장은 이걸 하기 위한 거죠. 산출하기 위한 그 과정입니다. 과정. 그럼 우리 시험 문제, 객관식 시험 문제도 요걸 가지고 만들죠. 이겁니다. 보세요. 1월 1일 기초죠. 그죠? 12말 기말이잖아. 요거는 기초가 될 거고, 요거는 기말이 되죠. 그죠? 내가 사왔다. 100원에 사왔다가 이걸 팔았습니다. 팔았다. 이익 얼마고? 자, 이거 대답 뭐할 사람 없잖아, 그죠?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다. 이익 얼마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원가잖아, 이거는요. 이걸 우리가 매입 원가다 또는 매출 원가다 하는데, 매출 원가 말을 많이 씁니다. 알겠죠? 여기 매출 원가다, 그죠?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에 팔았다. 이익 얼마고? 50원이잖아. 그죠?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 만약에, 기말에 재고가 20원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익 얼마죠? 자,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는데 기말 재고 20원 있더라,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원어치 사왔는 게다 팔린 게 아니잖아. 요 중에 20원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얼마가 팔렸습니까? 80원. 원가 80원이 150원에 팔렸으니까 70원 이익 받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만약에 기초 재고가 30원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 이익 얼마고? 자, 지난기에 2월 상품이 30원 있었습니다. 그죠? 30원에다가 100원 사왔죠? 130원이잖아. 그죠? 130원 있는데 기말에 재고가 20원 있다. 얼마 팔렸죠? 110원씩 팔렸잖아. 그죠? 110원을 요거 더하고 요거 빼야 되죠? 110원씩 150원 팔려서 이익 얼마? 40.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기초 요거는 더하고 기말은 뺐다, 그죠? 요거 있죠? 기초에다가 매입하고 기말 뺀거 요거요. 요거. 요걸 우리 뭘 하느냐? 매출 원가라 이래 부릅니다. 요 매입하실 때도 요걸 매출 원가라 하는데 그때는 매입 뭐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기초기말일 때요 기초는 더하고 기말 뺀거 여기 얼마 140 110원이죠 그죠? 더하고 빼니까 그죠? 요걸 뭐라 부른다? 매출 원가라 부릅니다. 알겠죠? 근데 이걸 이제 공식화해서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이 원리 말만 되니까 공식 만들면 되지. 공식은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암기할 필요 없죠. 자 보세요. 그럼 매출원가 공식 뭐다? 그죠? 기초재고액 플러스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액은 매출원가. 그죠? 또 요거 어떻게 구했습니까? 매출이 어떻게 구했다?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이익이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 공식을 암기하지 마세요. 저는 크게 암기하는 말잘안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암기해서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회계원리 계산문제 푸는 거 볼 때는 우리 암기는 가능하지 말자. 알겠죠? 예. 그럼 여러분들 편찮습니까? 암기하라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암기하는 게. 예언하면 잊어버리고, 예. 근데 저는 가능하면 암기를 하지 마시라. 꼭 필요한 건 이제 뭐, 요거는 해달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암기, 공식은 제가 안 만듭니다. 공식 자체를 갖다가, 예. 그런 식으로 제가 준비를 해서 강의해 드리니까, 저는 제 따름만 오세요. 요 원리 아시겠죠? 요 원리를 익히 놓으세요. 요 원리를. 아, 요걸 뭐라 하더라? 매출원가를 하고, 요소 뺑기 뭐고 이익이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만들면은, 자, 보세요. 알았습니까? 자, 여기서 요거 구해봐라 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만약 이거 주어지고 요거 구하라 이랍니다. 요거 구해봐라. 요, 여기 바로 뭐다? 가로넣기, 가로넣기. 가로넣기 문제.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왔죠? 그 제가 오늘 공부, 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요거 T 계정을 제가 네 개를 아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개. 그죠? 요,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T 계정이 네 개인데 그 네 개가 하나가 뭐냐면 매출 채권, 하나는 매입 채무.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예, 하나가 상품 두 개. 요거 네 개, 네 개. 자, 보세요. 그것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요거는 A 하는 거죠. 자산, 자산. P 하는 거는 부채란 말입니다. 부채 계정. 외상 매입금이죠. 그죠? 그러면 매출 채권 계정은 여기 들어가는 게 뭐다? 기초, 기말. 그죠? 이렇게. 매입채는 부채니까 반대죠, 그죠? 기초, 기말, 이렇게. 반대고, 예, 그 다음, 저, 보세요. 매출 채권, 예상 팔았잖아, 그죠? 매출. 팔고, 여기 회수. 요거는 사와야 되니까, 매입. 사와 돈 줘야죠, 지급. 이게 항상 같아진다. 알겠죠? 이게, 10원, 40원, 30원, 20원. 10원, 10원, 20원, 요게 30원, 40원. 이렇게. 숫자는 뭐 관계 없습니다. 요거, 익혀놔야죠. 그죠? 기초기말, 매출, 회수. 기초기말, 매입, 지급. 이렇게. 요거 두 개 하고, 지금 할 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두 개, 요거서 두 개 나와요. 그, 하나는 매출 채권 구하는 거 하고, 아, 참, 매출은 거 구하는 거, 요 계정, T 계정. 예, 지금 만들어 드릴게 보세요. 예. 이렇게, 예, 요거 먼저 할게요. 예, 요거는 상품. 여기에 들어가는 거, 여기 상품에 여기 기초, 기말, 기초, 기말. 요거는 매입, 매입. 매입하면 매출이죠, 그죠? 매출. 요래 하고 나면은 여기 많을 겁니다. 이, 물론 이제 요쪽에 많으면 이거 손실 생기겠지, 그죠? 여기 같아집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같아지고. 이때는, 요게 이제, 같을 때는 이익이 없죠? 없을 때는 요게 이제 원가 됩니다. 여기 매출 원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매출 원가, 이렇게. 알겠죠? 예, 그래서, 요 원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T계도 만드는데, 자, 우리 뭐 쉽게, 방금 했던 거 할게요. 요걸 보세요. 기초 30이죠, 그죠? 매입은 100원이죠. 매출은 150원이죠. 기말은 20원이죠. 그럼 요 170원 나왔잖아. 얼마 40원이잖아. 그죠? 40원. 요걸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지 말고 요런 식으로 구하자. 또 요것도 보세요. 기초는 얼마죠? 30원이죠. 매입이 얼마? 100원이죠.
기말이 20원이죠. 매총은 얼마? 110원이잖아.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예.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요걸 한번 보세요. 요거, 요거. 보면은, 이거 구하라, 이랍니다. 요거. 또는 요거 구해봐라, 이라죠. 요거 구하세요 하면 요게 안 주어집니다. 이거 주어지면 너무 쉽잖아. 그죠? 이게 안 주어지죠? 그럼 여기 안 주어지면 못 구하잖아. 그죠? 그 힌트를 주어지죠. 여기 힌트. 여기 주어지, 열이 주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매출 이익률은 20%이다. 이래 주어져요. 자, 요걸 잘 한번 보세요. 매출 이익률은 20%다. 무슨 말일까요? 요 매출에 대한 이익률이 요게 20%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20%가 요거라 이 말이죠. 그럼 요게 얼마? 그러면 30원 되겠죠? 여기 30원 나온다. 그죠? 요게 30원이면 여기 얼마? 답 10원이겠죠. 그죠? 요래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매출 이익률이라는 거는 요 매출에 대해서 요 이익률 곱한 거다. 그죠? 요게 이익이단 말입니다. 요것만 알면 이거 다 구할 수 있잖아. 이해되죠? 그죠? 자, 이때는 요것도 구하라 합니다. 요거 구해보세요. 이러면서. 이거 주어지면 너무 쉽잖아. 그죠? 안 주어지죠? 이렇게. 이때 주어지는 자는 이래 주어집니다. 요때는, 예. 우리 회사는 매출 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한다. 이때 매출액은 132원이더라. 이래 주어져요. 우리 회사는 우리가 물건을 팔때그 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해 매출한다. 근데 그 팔았던 매출액이 보니까 132원이더라 주어져요. 알겠죠? 요게 힌트입니다.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죠? 자, 한번 보세요. 매출 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는 말하면 150원에 20원 곱했잖아. 그죠? 그런데 요거는 원가에 여기에다가 20% 이익을 가산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100%에다가 20% 가산한다는 말이죠. 몇 프로? 120%죠. 소수로 얼마? 1.2가 되잖아. 요게 매출액인데 매출액이 얼마? 132원이라는 말이죠. 그죠? 예. 그럼 20% 이익을 가산한다 이라면은 1을 대줘야 된다. 1.2. 그럼 30% 이익을 가산하면 1.3, 40% 이익을 가산하면 1.4 이런 식으로. 요거, 요거, 요거. 이래 강의를 하고 나면 나중에 질문하시는 분이 어떨 때는 이게 20% 0.2고 어떨 때는 1.2냐 이걸 묻습니다. 강의를 옳게 안 들으신 분이죠. 그죠? 왜이 1을 대는 거 알겠죠? 그죠? 요거는 매출 이익률, 매출에 대한 이익률 할 때는 그냥 0.1로 보면 되고 0.2잖아요. 여기에. 그죠? 그죠? 예. 이익을 가산한다 하면은 1을 대주고. 이해됩니까? 예. 여러분들은 이제, 요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알아가면서 꼭 복습하세요. 예, 복습 한 번씩 하시면 되니까. 예. 그러면은, 요거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보잖아. 그죠? 요 곱하기, 얼마 곱하기인데, 요게 곱하기, 요걸 모르니까 반대로 나눠주면 되죠. 132 나누기 1.2 하면 돼요. 나누기. 132 나누기 1.2 하면 여기 얼마 나온다? 110 나올 겁니다. 그110 나오면은 103요답 나오잖아. 20 이렇게. 요게 합계가 같아지니까. 요거 두 가지 원리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요 T 계정 두 개를 기억하고 나서 요런 모양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요두 가지 모양만 알면은 어떤 문제라도 다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거 아시고 그다음 요거 알고 나면은 이제 우리 아까 했던 겁니다. 예, 보세요.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여기 매출이라든가 매입이라든가 그죠? 여기에 있는 매출이라든가 매입 있잖아 그죠? 이런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순매입이거든요. 예, 말을 그냥 순자를 빼서 그렇지 순수한 매출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그 주어진 자료에서 여기 만약에 환입이 나왔으면 빼야 되겠죠. 환입이나 애누리나 할인 나오면 빼야 됩니다. 마이너스 하는 아셔야 되고 항상 자료에서 매출액이 얼마 환입, 환출, 뭐 환입이라든지 애누리인이 나왔다 그럼 빼면 됩니다. 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 또 하나 뭐 순매입액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총매입액에다가 마이너스 환출 애누리 물론 이제 매입 애누리죠. 그죠? 할인 이런 거 다 뺀다. 그런데 이거 하나 알아야 될 거는 매입액에다가 우리가 물건 살 때 있죠. 살 때 운반비 같은 운임은 원가에 포함합니다. 매입시 비용. 그래서 요거 만약에 매입 운임이 나온다. 그죠? 매입 운임이 나왔다. 요거는 매입에다가 더해줘라. 만약에 여기에 그러면 매출 운임이 나왔다. 어떻게 하느냐. 매출 운임은 제외. 이건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매출식 운임. 팔 때 운반비는 그냥 비용 떨어야 되고, 살 때, 물건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그거는 원가에 포함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이렇게 기억하세요. 물건 살 때 비용 들어가잖아. 그죠? 들어가는 원가에 포함한다. 항상 그렇게 기억하세요. 알겠죠? 팔 때 들어가는 비용은 그냥 비용 처리해버리고, 살 때 비용은 원가에 포함합니다. 알겠죠? 원가에 포함한다. 단, 예외가 하나 있다. 포함하지 않는 거. 기억합니까? 예, 아직까지 잘 정리가 안 되죠? 예,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바로 유가증권에서 단기 손익 금융 자산일 때 취득 시의 비용 수수료는 비용 처리해버렸잖아. 그죠? 그거 하나. 예. 다시, 모든 자산에서 취득 시의 비용, 운반비, 이런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단 하나, 유가증권에서 1년 내에 팔 거, 단기 손익 금융자산의 취득 시 비용 있잖아. 그죠? 수수료 같은 거, 대표적인 거죠. 요거는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그게 예외죠. 그죠? 예외. 아시겠죠? 예,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자, 요거 안다면 이제 이런 문제, 갈록히 문제 나왔다. 그거는 뭐 풀기 쉽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재고자산에 우리 상품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공부할 거. 첫째, 가로넣기. 아, 가로넣기는 요거 가로넣기 하는데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 때는 요거를 여기서 구해오도록 만들어버리죠. 이것도 잘 주어져가지고. 또 요것도 요것을 여기서 구해오도록. 이거하고 믹스시켜가지고 짬뽕시켜가지고 문제를 만들 약간 복잡하게 만들 때는 그런 문제도 제가 실제 또 풀이하면 풀이해 드릴 때 그런 문제도 나올 겁니다.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요거 우리 티에는 네 개는 꼭 기억합시다. 알겠죠? 자,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상품 두 개. 그러면 언제 요거 쓰고 언제 요거 쓰느냐? 원가란 말이 있으면 요걸 쓰고 원가란 말이 없으면 요걸 쓰면 돼요. 간단하죠, 그죠? 문제에서 뭐, 원가에 이가서 이 말이 나오거든라, 요거 쓰고, 원가 말이 없으면 요거 써라, 요거, 요거. 알겠죠? 예. 네. 자, 그러면은, 교재, 예, 가서,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172쪽 한번 보세요. 172페이지입니다. 예, 기본예제 그 4번과 5번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보세요. 결산자료에 의한 기말 재고율 구하면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기말 재고. 그거 보니까 매출 이익률은 30%다 나왔죠. 그죠? 원가 말이 없죠. 그죠? 요걸 사용하자. 자, 한번 그려볼게요.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그죠? 이렇게. 자, 기초가 얼마죠? 12,000원.
매입 2만 5백. 그런데 매입에 좀 매입 할인 나와 있네요. 빼야죠. 2만 3백 원. 매출 3만 원입니다. 지금 기말고하죠, 그죠? 그래, 그 문제에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매출 이익이 30%다. 여기에 30%죠? 0.3. 9천원 이익이다, 그죠? 얼마고? 학교 갔다. 그죠? 그럼 얼마죠? 11,300. 정답. 이렇게. 아시겠죠? 예, 11,300이다, 그죠? 다음, 5번 문제 보세요. 매매 실적이 다음 같다. 재고액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기말 재고죠, 그죠? 그 문제를 딱 보는 박스 한번 보세요. 강남에서는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 매출하는 나와 있네, 그죠? 아하, 그럼 요거 이어야 되겠다, 그죠? 요게죠. 자,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 이거 말강 분필로 해드립니다만은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죠? 여러분들 그냥 사포 나 볼펜을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왜냐하면은 우리 회계에서 모든 선은 빨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부의 사선은 전부 빨간 다 보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들 표시하기 제가 그냥 막 이래 저는 이래 합니다만은 뭐꼭 이래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밥만 사면 되죠, 그죠? 자, 원가 나왔으니까 우리 요걸 여차, 그죠?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원가 얼마고 학교 갔다. 자, 대입하겠습니다. 기초는 3,000원입니다. 그 매입이 7,000원 나와 있는데 그거 보니까 뺄게 보이네, 그죠? 환출이 보입니다. 500원 빼야 되겠죠? 6,500원. 그죠? 그걸 지금 기말 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예, 이 매출은 얘기 줄 필요 없고. 자, 그거 보니까 지금 원가, 요 매출 원가에 여기에 곱하기 20% 이익을 가산했다, 그죠? 1.2가, 1.2가, 그죠? 요게 뭐죠? 매출이잖아. 요게 나와 있죠? 매출. 그죠? 그거 매출 한번 보세요. 9,000원입니다. 그죠? 9,000원인데, 거기 보면 매입, 매출 엔드가 있죠? 600원 있으니까. 그럼 8,400원이다. 예, 이걸 가지고 이제 구하면 되죠? 얼마에서 곱하기 1.2가 이거니까 요거 나누기 하면 되죠, 그죠? 8,400 나누기 1.2야 여기 7,000 나왔네. 합계가 같다, 그죠? 요거 합계와 요거 같다. 얼마? 2,500원. 정답, 그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바로 뭐냐? 우리 바로 매출 이익률 법이라 하는 건데 그건 또 몰라도 돼요. 알겠죠? 아, 그냥 우리는 T계정 쉽게 뭐다? 갈로킹 문제다. 알겠죠? 갈로킹 문제는 티에는 두개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알겠죠? 그리고 상품 계정 두개 요거 가지고 가르쳐 보는 거.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우리가 조금 더 달아보고 나서 그다음 2번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쉬었다 하겠습니다.